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야? 나는 이 과일이 제일 좋다. 먹어본 것 중에 수박? 귤? 방울토마토? 복숭아? 바나나? 다이키? 자두? 귤? 야 근데 없다? 나랑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없네? 그래요. 야 그럼 내일 테스트해요. 그러면 내일 저기 저 시간 잡아서 대충 관전 한번 보시고 승패도 중요한데 예, 팀끼리 승패도 중요한데 약간 저는 참외. 예. 내가 어릴 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참외를 진짜 엄청 많이 드셨거든요. 그게 뭐가 돼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 저도 참외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환장해요, 참외 있으면은. 발 깎는 남자 귀여워. 큐큐큐. 내가 원래 한 귀여움 한. 아! 미었어. 아, 이게. 참외는 원래. 이 씨 부분이 맛있는 거예요. 뭘 모르네. 당연히 씨도 먹는 거지, 참외. 저번에 성주 참외 먹어봤는데 좋더라. 맛있더라고요. 크더라고. 야 수박 씨를 왜 안 먹어? 수박 씨 당연히 먹는 거 아니야? 난 그걸 그러니까 입에 넣었다가 아 요건 좀 불편하고 뱉어낼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해. 근데 그 손으로 일일이 파는 사람들 있어. 아 진짜 싫어. 어차피 뭐, 응? 나 어릴 때는 빼먹었어. 아주 어릴 때는 뱃속에서 수박 자랄까봐. 근데 이제 크고 나서는 그냥 먹죠. 예. 그 언제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내 거 한 조가 없어진다니까? 하나 더 깎아 먹어야겠다. 아,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네. 야, 이거 그 과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냐? 수박 같은 거 나 되게 이쁘게 자를 수 있는데. 수박하고 멜론 이런 거. 딱 그 이제 겉껍질만 딱 벗겨가지고 포크로 딱 집어 먹을 수 있게. 수박도 딱 도려내면은 그 녹색 부분 제외하고 할 수 있어요.
수박 같은 거 하실 때 수박 이렇게 이제 4등분 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입, 그 반달 모양이 되잖아요. 그때 칼을 딱 집어 넣어가지고 도려내. 도려낼 때 핵심이 있어. 끝에 약간 뿌리를 남겨놔야 돼. 이게 움직 달랑달랑 움직이지 않게. 싹 도려낸 다음에 위에서부터 싹싹싹 썰면은 예, 포크로 다 찍어 먹을 때 아주 편해요. 그거 여러분 자르실 때 그렇게 해보세요. 전에 멜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사실 안 해본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예. 아, 그 어머니들이 많이 그렇게 해주시죠. 예. 나도 처음에는 그냥 대충 막 입대고 먹다가 나중에 그렇게 먹으니까 되게 편하고 맛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맛있더라고, 이렇게 먹는 게. 전에 뭐야, 멜론 한번 어디 이상한, 이름도 없는 데서 사다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냉동, 저기 냉장실에 아주 시원하게 뒀다가 딱 꺼내가지고 멜론 싹 도려내가지고 먹는데 와 입에서 진짜 녹더라. 멜론하고 이제 멜론이 진짜 맛있는 거는 막 환장해 맛있어요. 저 그 무슨 그냥 입 돌아가게 맛있어. 근데 맛없는 거는 진짜 맛없어요. 그냥 향만 나. 멜론 향만 나고 막 좀 별로더라고. 아, 잘 먹었다. 아, 멜론. 멜론이 된다. 참에, 아이고! 아, 휴지. 아, 휴지 굴러갔어. 아씨. 다시 감으면 이거 너덜너덜한데. 옛날에 멜론 되게 그 비쌌는데, 그죠? 근데 요새 가보니까 그, 수박하고 별 차이도 없더라고요. 사 먹을 거면 굳이 수박 말고 멜론도 한번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옛날에 멜론 하면은 막 그 되게 막 고급진 과일이었는데 외국 과일 해가지고 막 사 먹으면 수박이 더 낫다고? 멜론 진짜 맛있는 거 사서 먹어봐. 수박 생각 안 나, 진짜. 아, 물론 수박도 맛있는 건 진짜 맛있어. 근데 멜론은 또 새로운 맛이니까 맛있는 멜론을 한번 여러분 드셔보셔야 돼요. 아, 난 진짜 멜론 다시 또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는 막 그냥 아, 참외랑은 다른 맛이지. 멜론은 되게 고급진 맛이야. 뭔가 모르겠는데 고급진 맛이야. 그리고 식감이 다르죠. 멜론 되게 막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샵 약간 푸딩 같은 그런 예. 멜론 따라 다른데 예. 사르르하고 입에서 막 이렇게 녹으면서 막 이렇게 내일 한번 멜론 사러 가야겠다. 멜론 사러 가야겠다. 아, 소화 좀 시키고. 멜론이 좀 그 편차가 좀 커. 수박은
약간 그 라인이 그어져 있잖아요. 멜로는 안쪽부터 바깥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내핵에서 내핵에서 멘틀 쪽으로 갈수록 천천히 맛이 좀 옅어져요. 예, 옅어지는 건 있어. 그래서 나는 자를 때 조금 그래도 아깝지만 맛있는 부분 쪽으로 약간 도려냈는데 예. 멜론이 딱 그 지구 모양이잖아. 딱 이제 그 내핵에서 멘틀 지각 쪽으로 왔을 때 지각 잘라내고 약간 경계선 그 약간 그 사이에 있는 그 면은 사이에 있는 그 라인은 되게 그냥 밍밍한 맛이에요. 뭔가 맛없지도 않는데 그냥 딱히 먹기도 뭐 좀 그렇고. 바나나 말린 거 제가 어릴 때 그 카페 레스토랑 같은 거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술안주로 그거 나가거든요. 건 바나나, 예, 건 포도하고 이런 거 나가는데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제 싫어요. 예, 그거. 말린 바나나 그거 진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커피 맛 나는 땅콩 아시죠? 커피 땅콩이랑 뭐 이제 뭐 견과류 이런 거 그 집에 막 맨날 있으니까 하나씩 주워 먹거든. 커피 땅콩 맛있는데. 우리 집은 안 해본 사업 없어요. 그래서 빚이 많아요. 아이고. 오늘 볼 경기 없죠? 야, 4시에 호날두 그거 스킵하자. 응? 날도 그거 스킵하고, 쉬고, 8시에 메시 한번 보고, 방송 하다가, 뭐, 한 7시 반쯤 하나요? 마리텔 보고, 한 11시쯤에 마무리 하니까, 11시 마무리 하고,